혜리는 독하 2-14입니다. 자, 2-14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걸 배웠는데요. 어떤 거 배웠죠? 몇 마리인지. 그쵸. 개수를 묻고 답하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. 됐습니까? 일단, 초등학교 5학년이기 때문에, 이제 다 개수 숫자를 나타낸 영어들은 좀 이제 익혀둬야 될 것 같아요. 시작하겠습니다. 11. 11. E-L-E-V-E-N. 그쵸. 그 다음에 계속해서. 12. G-W. 5. L. V. E. 오케이. 아깝습니다. 12죠. 12. 자, 물론 E는 TW2지만 계속해서 6. 그렇죠. 계속해서 5. F-I-V-E. 오케이. 7. S-E-Y-V-E-N. 그렇죠. 계속해서 3. T-H-R-E-E. 그렇죠. 4. F-O-U-R. 오케이. 9. N-I-N-E. 오케이. 1. O-N-E. 오케이. 곧 한 명 끝날 거예요. 10. T-E-N. 오케이. 8. E-I. 또 아무데나 빈대 앉아서 시험 치고 계세요. 그러면 빈대 G 이런 데 있잖아. G 아이고 H T 그렇죠. 2 T W O 근데 얘가 12가 될 때는 그 위에 올려놔. 12가 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. 됐습니까? 오케이. 오 훌륭합니다. 12 빼고 다 맞았어. 오케이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람들이란 말이 나오는데요. 사람들은 뭐죠? People. People. P-O-L-P-E. 하하하 아깝다. 됐습니까? 피, 페, 오. 그 다음에 어쨌든 얘는 PL이 붙어있으면 푸 소리 나겠죠? 푸, 어, 피뽀. 오케이. 사람들은 자주 등장하는 단어니까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. 반드시. 그러면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복화 2-14. 그래서. How many people are there? How many people are there? How many people are there? 오케이. 그래서 people은 S 안 붙이고 앞만 길어봤자 뭐 되는 애다? day 되는 애요. 보통은 S가 붙어야지 day가 되죠. 네. people은 만들어질 때부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뭔가 개수가 궁금할 때 how many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. how many people, 뭐 how many chairs are there, 뭐 의자 몇 개 있니, 뭐 이런 식으로 how many books are there, 책 몇 권 있니. 그러니까 여기에 뭐 이렇게 바꿔놓으면 개수 묻는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. 책 몇 권 있니, 됐습니까? 이런 식으로. 오케이. 이렇게 물어봤더니 9. 여기에는 뭐가 생략됐냐 하면은 There are 9 people 이란 표현이 생략된 거예요. 됐습니까? 9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. There are 9 people. There are 9 people. 그래서 요 대답 듣고 싶으니까 요거에 뭐로 바뀌고 how many 개수가 궁금하면 뭐라고요? How many. 그래서 how many people이 한꺼번에 앞으로 가고 there are는 묻지 않으니까 are there 해서 묻는 느낌을 준 겁니다. How many people are there? There are 9 people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 계속해서 How many people are there? How many people are there? How many people are there?
그랬더니 이번에는 네 명 있으니까 four 이렇게 하는데 원래 문장으로 다 얘기하면 There are four people. Okay. 혜리는 알려줬는데 잘 기억을 해두는 편이죠. Okay. 그럼 계속해서 How many lions are there? How many lions are there? How many lions are there? Okay. 이렇게 물어봤더니 two. Two. 생략된말 다 넣으면 There are two lions. 그렇죠. There are two lions. 사자는 두 마리 있어. Okay. 그다음 계속해서 How many monkeys are there? How many monkeys are there? How many monkeys are there? 그랬더니 이게 답 쓴 게 잘못된 거죠. There are seven monkeys. Monkey에다 S 붙이면 monkeys. 꼭 붙여야죠. 일곱 마리가 있는데 S 안 쓸 수가 없죠. 됐습니까? 자, 그래서 people 틀린 거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요 표현 틀린 거 이렇게 보입니다. 난이도가 조금 있는 거였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준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오케이, 수고했습니다. 오늘 성취도는 90점 정도 드리면 될 것 같네요. 오케이, 수고했습니다. People, there are seven monkeys.